여기 우리 게스트하우스입니다. 요 앞에 때문에서 우리 차를 이렇게 안전하게 위에 햇빛도 안 비치게 좋은 데 이렇게 주차를 했습니다. 주차 자리가 조금 항상 이렇게 차를 중복으로 됩니다.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리셉션, 여기가 부엌이 있고 여기서 뭐 음식도 해 먹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부엌도 있고 우리 방은 2층입니다. 2층으로 올라가면 여기 우리가 한 15일 정도 있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직 더워요. 아, 여기 우리 방입니다. 지금 짐을 엄청나게 어지러 놓았습니다. 에어컨이 있어가지고 시원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. 늘 에어컨 뭐 사용할 수 있고. 저쪽에는 거의 없잖아. 위쪽에는 별로 없잖아. 에어컨이 저 위로 가면 에어컨이 없어요. 네. 그래서 그거 날씨는 시원한데도 낮에는 좀 더워, 그렇지? 그런데 여기는 에어컨이 있어가지고 위쪽보다는 저 산 쪽보다는 여기가 좀 더 덥지만은 에어컨이 있어 시원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. 우리 책상도 넣어주라 했습니다. 저희가 지금 둘이서 이렇게 컴퓨터를 할 수 있고 식탁 겸 책상 뭐 부족함이 없습니다. 여기서 간단하게 밥도 해 먹고. 국도 끓여 먹고 아래 그 주방이 있는데 왔다 갔다 그 아래 주방이 있지만 그 뭐 왔다 갔다 안 해도 될 정도 이렇게 의지로 놓고 삽니다. 여기 안에는 뭐 화장실 있고 그래서 뭐 지내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. 그래서 여기가 지금 우리가 하루에 2만 원 이제 하루에 4천 루피, 2만 원씩 원래 6천 루피 짜리인데 장기간 있다고 잘 이렇게 좀 협상을 해가지고 2만 원에 있습니다. 한 15일 정도 있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슈퍼마켓이 큰 데가 있어서 한번 와봤습니다. 여기에 쌀이 있든지 라면이 있든지 뭐가 있는지 보러 왔습니다. 근데 여기 경찰이 앞에도 무장 경찰이 서 있어요. 총 들고 어디든 총을 들고 서 있습니다. 여기 파키스탄 슈퍼마켓에 이렇게 한국 육볶이가 있습니다. 짜장 떡볶이, 매운맛 떡볶이 그리고 중국 라면, 한국 육볍기 이렇게 판에다. 근데 라면은 안 보이는데 한국 라면은? 그지? 이게 얼마야? 당신 이거 하나 먹어요. 945네? 4,000원. 5,000원 정도라네, 5,000원. 쌀떡으로 만든 육볶이 한국 거야, 이거는. 중국 말도 있고, 일본 말도 있고, 다 있잖아. 수출용이라서 그런 거지. 오늘도 제복 많이 샀습니다. 오늘도 나올 것 같습니다. 한 일주일 먹어야 되니까. 또 한 일주일 먹어야 되니까 시장 가야 돼요. 시장도 시장도 가야 되고 여기는 몰입니다. 몰인데 또 찜검사를 합니다. 아 참나 앞에는 경비들이 총을 들고 이렇게 서 있고 네. 네. 아유 진짜 무슨 다 검사합니다. 지금 엑스레이에다가 아유 어디로 가야 되냐? 상가 생긴 지는 얼마 안 됐나 봐. 그치? 다 깨끗하고 생긴 집 근처에야 그래도 이런 게 있다야 좋다. 좋은 동네 사는데 우리가? 아직 안연대도 있잖아 저렇게? 아, 그래도 안에 시원하다 에어컨 때문에 바깥은 아직도 여전히 덥습니다. 오늘 이십 며칠이냐 여보? 확실히 좀 덥네. 있을 것 같지 않아 이런 데는? 그러게 이거는 액세서리는 많이 파는데
위로 올라가 봐자. 위로 올라가야겠다. 아, 그래, 여기도 있네. 후세인한테 주고서 이제 사장님 시계 하나 사려고 왔습니다. 좋은 거 별로 없어. 그러게, 별로 없네. 딴 데 가볼까, 여보? 여기 너무 없다, 그래. 여기 애들 노는 데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, 이렇게. 와, 저기가 입구입니다. 오늘 바람이 또 이 파키스탄 옷에 또 필 좀 받아가지고. 너무 이쁜 거 있지. 너무 우아해. 옷 보러 왔습니다. 우아한 거야. 근데 뭐 네? 여행자 옷하고는 별로 안 어울립니다. 되게 표정이 보이잖아. 이슬람아바드에 이렇게 복잡한 데가 별로 없는데. 그러니까. 여기는 복잡하네. 여기 정육점이 있었구나. 가게도 있고, 그러니까 시장처럼 여기 와야 되겠네. 완전 바로. 복잡한 건데. 그죠. 여기 와서 좀 정육점 하고 뭐 많네. 여기 많다 정육점이. 바로 이리 와야 되겠네. 일요시장 간다면. 네. 지금은 근데 오늘은 일요시장 가는 게 맞을 것 같아 이제. 여기는 좀 뭐 사람 사는 데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이슬람바바드 같지 않은데 우리. 여기는 원래 파키스탄 같은데? 그때 옛날부터 사는 사람 구시가지니까 구시가지니까 그래 이게 파키스탄인데 이슬람아바드 그런 느낌이 없었잖아. 그래. 야 여기 뭐 중국집 온 것 같습니다. 막 구리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와우 아유 굿. 밥 먹으러 왔습니다. 중국집입니다. 맨날 중국집이야? 뭐 만두하고 국수 두 개 시켰습니다. 맛있다고. 여기 사람들이 많습니다. 네, 여기는 약간 퓨전식이야. 정말 정통 중국식이 아니라. 그러니까. 네. 사람들이 많습니다. 아니, 그래도 깨끗하게 되어 있네요. 깨끗해서 좋네. 만두가 나왔습니다. 그래도 여기는 뭐 좀 깔끔하게 나오네. 깔끔하네. 숟가락이 없을까? 그러니까 여기가 먹지. 내가 물어볼게. Excuse me. Do you have a chopstick? Yes, we have. 이때. 젓가락 이때. 약간 짜장면 같이 나왔는데, 그치? 색깔은. 볶음국수가. 짜장면은 아니고요. 볶음국수입니다, 그냥. 저 앞에 차를 대놓고 일요시장에 왔습니다. 오늘도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. 와, 진짜 많네. 거의 400은 저쪽에서 산 게고 여기는 200인가 안팎이 아니에요. 아이고 정신이 없구만. 진짜 많다. 자주도 있네. 자주 물건이 안 좋다. 복숭아도 별로다. 복숭아? 이것도 별로인데? 별로야. 와, 이거 괜찮네. 사든지. 250. 원래 200이었나? 안 좋은 게 200. 그럼 좋네. 이렇게 짐꾼들이 많습니다. 전부 이렇게 짐을 이렇게 실어다 주고 돈을 받고 있습니다. 아, 정말 사람 많습니다. 파키스탄. 오. 야, 저야. 파키스탄.
이쪽엔 쭉 과일 하는 데고 저쪽으로 가면 업하는 데도 있습니다. 이 아줌마는 이 아줌마는 우리가 저번 땅에 와서 빵 사준 아줌마입니다. 또 만나네. 감사합니다. 이런 메론은 킬로그램당 130밖에 안 합니다. 킬로그램당 130이니까 650원. 650원밖에 안 합니다. 네, 여기 뭐 타는 사람도 있고, 돈 어디로 다니는 사람도 있고, 참 다양하게 있습니다. 짐실은 나는 친구. 굿. 분홍색 봐, 분홍색. 요건 또. 요건 오리인데? 어, 오리고. 전 닭이고. 그치? 저건 닭이고, 저건 또 다른 뭐 메추리 같은 뭐 다른 겁니다. 딱 해봐, 봐봐. 너무 안 보여. 귀엽다. 귀여워. 아, 귀여워. 오리, 닭, 뭐 메추리 이런 걸 다 팝니다. 그립다, 귀엽다. 굿. 아, 여기는 밥상도 파네. 이렇게 모래에 구워가지고, 모래 같아요. 모래에 구워가지고, 옥수수 팝니다. 이렇게 튀겨서도 팔고. 와, 굿. 아, 주차장에 사람도 많고, 참, 여기 사람 사는 데 같습니다. 시장만 고 염소고기, 염소고기 2kg 좀 담가놨고요. 여기 포도도 2kg 담가놨고, 그리고 또 산 게 참 많네. 이게 빵, 망고. 망고 2kg. 2kg당 1250원입니다. 1250원이고, 이건 200이니까 1000원. 1000원이고. 1kg에 1000원. 1000원이고. 이건 125. 125. 의료로 5, 250. 한 700원 정도? 맞냐? 650원도 안 돼. 650원 안 되냐? 이거는 지금 좀 쌌네? 아, 600원. 키로에 600원인데, 이게. 이게 그래서 5kg짜리인데, 곱하기 5를 해주면, 이게, 이렇게 큰 게 3,000원인데, 3,000원. 3,000원. 그리고 빵. 이렇게 몇 개 샀습니다. 빵하고, 라면 300g하고. 라면 조금 싸게 샀습니다. 라면 2,500원에 샀으니까, 전에 3,000 주고 샀잖아요. 하나에 495라 했지. 2,300원. 2,300원. 얘는 중국도 비슷해. 얘도 비슷하고. 여기 삼릉라면 이렇게 쌀 줄 알았으면 중국은 안 사는 게인데 없어가지고 좀 샀는데. 맨 처음 갔을 때 이거밖에 없어서 이거 샀는데 두 번째 마트 가니까 이게 팔았어. 이게 있었으면 이게 안 샀는데. 그래서 이거 하고 계란 사고. 오메가 3 계란 사고. 이렇게 다 샀는데 오늘 돈 좀 나갔지 그래서. 저기 또 산 거 있잖아. 이거는 오늘 처음 봤는데 진저 갈릭 페스트라고 해서 이것도 되게 좋아 보이는데 빵에 한번 발라 먹어보려고 사왔거든요. 이거 사하고 이제 응답자 이 파키스탄에서 김치를 배추를 못 구해서 양배추로 김치 담궈 먹고 있고요. 이제 밥하고 있고 이거는 이렇게 뽀얗게 끓고 있는 건 지금 양고기입니다. 양고기 스프 끓여서 그냥 그 곰탕처럼 먹고 있는데 맛있어요. 그냥 소고기 끓이는 것보다 훨씬 맛있습니다. 곰탕인데. 낮엔 거의 비가 안 왔는데 그지? 처음 갔던 낮에 비 오는 거. 맨날 밤에 잠잘 때 왔다가 낮에는 좋았는데 오늘은 좀 비가 오네. 우리가 지금 인디아 비자를 신청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. 지금 아까 보니까 24일 날 7월 24일 날 신청했더라고.
근데 지금 8월 28일이잖아. 한 달 며칠 됐는데 안 나왔습니다. 비자가. 그래서 이게 한 달 이내는 나올 것 같았는데 그치? 보름에서 한 달 사이를 했는데 그러니까. 조금 걱정이 돼서 이 사람들 연락은 안 한 건지 진짜 아직 안 나온 건지 물을 저렇게 부르네. 적이 없는가 보다. 러시아에게 없는 거야. 아, 재미있습니다. 수동 모셔. 오늘 한번 저 비자 신청한 사무실에 한번 가보겠습니다. 가서 비자가 어찌 되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. 안 나올 것까 진짜. 여태까지 안 나올 수가 있나? 비자가 잘 나와줘야 되는데 1년짜리 복수 비자가 나와줘야 됩니다. 단수 비자 나오도 문제가 있고. 그러니까. 다시 내야지 단수만 뭐. 다시 내야지. 비자 차자로 여기 TCS제 TCS에 왔는데 아직 그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 자기들이 체크를 안 해주고 자꾸 그래서 지금 체크해달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전화를 체크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준다고 합니다. 네. 저 앞에 저게 파란 건물 저기네. 야, 여기 엄청 복잡합니다. 저 앞에 저게 차를 대놨습니다. 자리가 없어. 오늘 중국 식료품에서 사온 라면. 중국 라면이고 이게 한 1,500원이 하나씩 그지? 그리고 계란, 당면, 국수, 칠리소스, 참기름, 살, 표시소스, 깨 이렇게 사왔는데요. 이거 쌀 10kg까지 다 해서 61,000원이랬나 내가? 62,000원 정도? 아 62,000원 나왔습니다. 아. 그 일반 여기 식당 슈퍼보다는 조금 싸게 나온 것 같아. 그러니까 라면이 싸서, 그렇지? Against your ear, and very carefully listen to what it wants you to.